짜자. 먼저 요리호수 조파미입니다. 오늘은 불닭볶음면으로 부드러운 계란찜에 매운 불닭볶음면을 얹고요. 그 위에 피자 치즈를 듬뿍 얹어가지고 만들어 볼 거예요. 언제 자주 드세요? 금요일 수업 있는 날이 좀 있어요. 수업 끝나고 나면은 좀 지칠 때가 많은데 집에 돌아와서 저를 달래주는 매운 음식과 맥주 한 잔. 핫한 메뉴예요, 요즘? 아, 요즘에 아주 핫한 메뉴예요. 네. 한번 핫한 메뉴 만들어 보시겠어요? 고수와 함께하는 고고! 오늘 재료는 불닭볶음면과 계란 두 개예요. 준비 끝! 우리가 물이 끓는 동안 계란찜을 만들어 보겠습니다. 계란을 사용하시기 전에는 항상 씻어서 사용하세요. 한번 씻을게요. 왜 계란을 한번 씻는지? 우리 왜 깨다가 막 껍질 들어가지 않아요? 그러면 전 굉장히 찝찝하더라고요. 요리 고수도 계란 껍질이 들어가요? 아, 저는 안 들어가죠. 사전 깨기 전에? 껍질 들어갔다. 저는 안 들어가죠. 안 들어가죠. 물 반 컵 넣어주세요. 파를 그냥 송송송. 파 없으면 그냥 패스. 여기서 고수의 팁. 참치액젓, 참기름. 참치액젓은 조금 감칠맛을 주고 간도 해줄 수 있고요. 참기름은 계란의 비린맛을 잡아줘요. 랩을 씌우고요. 구멍을 좀 뚫어주세요. 뚫는 이유가 따로 있나요? 안 그러면은 터져요. 전자레인지를 제가 잘 안 써가지고. 왜요? 아, 고수라서 불에다가 직접 하지 이런 전자기기엔 잘 안 써요. 전지? 2분 30초. 반으로 쪼갠다 안 쪼갠다? 안 쪼개요. 저도요. 부스러기 넣는다 안 넣는다? 무조건 넣는다. 아, 네. 역시 계란찜 완성됐습니다. 물은 7스푼만 남기고 다 버려주세요. 불닭볶음면 소스를 넣어주시고요. 참 쉽죠잉? 우리 맵찔 어때요? 냄새. 매울 것 같아요. 저도 벌써부터 침이 막 고여요. 치즈에다가 한 번 더 또 녹이려면은 전자레인지에 들어가잖아요. 한 30초 정도는 덜 익혀서 국물도 다 넣어주세요. 체다 치즈를 한 장 얹어주시고요. 완전 맛있어 보이죠? 저는 불닭볶음면에 깻잎이 정말 잘 어울리더라고요. 오, 완성됐어요. 기대되네. 아이고, 아이고, 보지 마세요. 잠깐. 조금만 더 할게요. 네, 전자레인지를 좀 바꿔야 될 때가 왔나 봐요. 오래됐네, 전자레인지가. 이런 전자기기에. 와우. 짜자잔. 진짜 맛있겠죠. 좀 전에 썰어놓은 깻잎을 이렇게 얹어서 완성됐습니다. 예! 완성! 제가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, 뜨거! 조심하세요. 튀었어. 처음에 비주얼을 딱 봤을 때는 면이 숨어있을 거라고 생각 못하잖아요. 오므라이스 같기도 하고 밑에 있는 계란찜이 매운맛을 싹 잡아주는 것 같아요. 완전. 여러분들 쉽게 간단하게 만드실 수 있어요. 정말 맛있어요. 짠! 목요일은 목이 마르니까 한 잔. 양이 세 마리였나요? 글쎄요.